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홍진영입니다. 혹시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시나요? 저 처음 보시는 분. 네, 꽤 많이 계시네요. 네. 제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마스터고요. 2022년 2월 달에 개인적으로 이제 암 선고를 받고 2년 동안 두 번의 수술과 1년의 항암을 거쳐서 지금 항암 끝난 지가 이제 한 6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제 후유증에서 벗어난 건 아닌데 뭐 항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그 가능하면 평생 생애 기간 동안 안 하시면 좋을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또 굉장히 감사한 기간이었고요. 제가 살면서 저 자신한테 너무 오만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반성 좀 하라고 하시는 이제 시간의 어떤 기회 또 새로운 남은 노후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하게 살라고 기회를 주시는 바람에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2년 동안 잘 치료받고 그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강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어눌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사실 강의를 하게 된 동기가 아직 강의를 할 만한 이제 컨디션은 아니지만 제가 집에서 잔소리를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가족들한테 이거 먹지 말아라 이제 뭐 어떻게 해라 자꾸 하다 보니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죠 이정혜 스타마스터가 저한테 여보 혼자 알지 말고 이런 정보 좀 우리 사업자분들하고 좀 공유 좀 해줘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적어도 우리 애터미 사업자분들께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지혜, 정보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제품 강의라기보다는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두 번 강의를 할 건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 우리 장내 미생물에 관련된 제품, 그 다음에 정보와 엔자임이 효소거든요. 그래서 효소 이 두 가지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의 생명,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잘 알아두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능의학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현대의학에서 요즘 고치지 못하는 많은 질환들을 기능의학으로 치료를 하는데 기능의학에서 보통 인간을 일곱 가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소화, 장,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방어, 면역, 에너지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 해독, 전달, 호르몬, 뭐 신경전달물질, 운반, 림프계죠.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세포구조 이렇게 보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암은 사실은 재발전이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발전이가 일어나면 처음에 원발암보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해요. 그래서 치료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재발전이가 안 되게 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얼마나 제가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그죠? 책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인간의 이런 일곱 가지 시스템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그 양방, 항방으로 나눈다 그러면 양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죠? 감기 기침이 나오면 기침 나오지 말라고 약을 주고 그렇죠? 장염에 걸리면 항생제 주고 그 다음에 설사하면 뭐요? 지사제 주죠. 그러니까 원인은 있는데 뭐만 고쳐요? 현상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기능의학자들은 현대의학을 그 가로등 밑에서 열쇠 찾는다 그래요. 당신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열쇠를 찾고 있어요. 어디서 잃어버리셨는데? 그랬더니 저 산에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왜 여기서 찾으세요? 했더니 여기가 밝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들은 고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결국은 모든 병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장 관리를 잘만 하면 평생 건강하게 백세를 천수를 누리다가 하루도 앓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다 그냥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백세 살다가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시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장이 망가지면 많은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면역계가 망가지고 장이 망가지면 독소가 몸으로 들어오면서 면역이나 이런 게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세포가 건강한 세포들이 염증 반응이라든가 이런 독소들로 인해서 에너지 생산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을 제대로 나올 수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온몸에 병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성질환의 90%는 우리 몸에 상호 연결된 이런 7가지 시스템의 불균형으로 발생되는데 제가 보면 여기서 시작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기능의학자들이. 그래서 우울증을 뇌기능장애로 심장질환을 심장기능장애로 진단하는데 몸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49세 남자가 비만이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당뇨 전 단계이면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예요. 그럼 우리 병원 가면 어떻게 치료해요? 그렇죠? 우울제 줘요. 그죠? 그래서 혈당 강화제 투여해서 뭐를 낮춰요? 혈당 낮추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병이 어디서 왔느냐 원인을 보면 우울증은 뇌에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증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염증이 환자의 면역계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생기냐?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무너졌을 때. 디스바이오시스가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월등하게 많아지면 장의 면역 생태계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발생돼서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요? 뇌로 간다. 네, 그래서 결국은 뇌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우울증이 된다는 것들이 이제 계속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미 밝혀진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처방을 어떻게 하냐. 의사가 처방할 때 가공식품 먹지 마라. 유제품 드시지 마세요. 우유로 만든 거. 글루텐 먹지 마세요. 글루텐이 뭐죠?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인하고 글리아딘인가? 뭐, 그거 두 가지가 딱 물하고 만났을 때 글루텐이 생기거든요. 글루텐은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그게, 이런 걸 다 끊게 했어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뭐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세몬 오메가, 어유, 비타민 D, 그 다음에 항진균제를 처방했더니 병이 불과 1, 2주 만에 싹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 우리가 설사 가끔 생기잖아요. 설사도 면역 반응입니다. 장내 이제 그 탈이 나서 이제 대장균이 들어왔을 때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기 위해서 물이 장으로 다량의 물이 들어가서 얘네들을 치쳐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인데 그걸로 뭐를 해요? 사람들이 지사제를 먹어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이 더 복구가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여러 부위에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 그러니까 사람 몸에 사는 모든 미생물을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살아요? 제일 많이 사는 게 장. 거의 대부분이 장에 살고요. 우리 코, 점막, 뭐 팔, 이런 오금, 손바닥, 족저근막, 발가락 사이 생식기, 이런 폐도 다 여러 군데 살아요. 여러 군데. 근데 그 중에 대부분 어디 산다? 장에 산다. 우리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건강은 장 속 미생물에 의해 결정된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예요. 우리 동의봉합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장에는 벌레가 사는데 그 벌레가 우리의 뇌를 조종한다. 세상에 그 오래전에 동의봉합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단하죠?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에 천년도 전에 그때 의사들이 사람이 병에 걸리면 똥물을 먹였어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똥물 먹고 났다. 실제 그렇게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병이 어디서 걸렸다고 봤다? 장에서 걸렸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그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은 사람은 병이 들고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그래서 뜻을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뜻을 보면 미생물 플러스 바이옴, 미생물의 생태계라고 하기도 하고 마이크로바이오타 플러스 게놈, 그래서 미생물의 군집이고 게놈 유전체.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한 2만여 개인데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의 유전체는 몇 개나 돼요? 300만 개나 돼요. 200배가 넘어. 그래서 이런 유전체와 미생물의 군집이라는 뜻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연구된 지가 불과 20년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각광받을 만한 산업군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결국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새로운 의학계의 새로운 해법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세균 아시죠? 박테리아, 그 다음에 고세균, 균류, 원생동물로 나눌 수 있고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인 바이러스, 이 모든 게 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 인간과 미생물의 공생이 시작된 게 언제냐? 150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우리 현생 인류가 20만 년이거든요. 호모 사피언스가.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쪽으로 가면 700만 년 되고 그거보다 더 오래 가서 1500만 년 전부터 이미 인간의 몸에 우리 인간의 조상들의 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고 서로가 공생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지 마이크로바이옴이 난지 내가 마이크로바이옴인지 모르는 거죠. 왜 서로 먹여주고 거꾸로 또 살려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실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우리가 먹는 영양의 15% 정도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개수는 약 38조. 인간의 세포가 지금 한 30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 세포가 뭐 100조 막 이랬잖아요. 그거를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라고 세계 3대 연구소 중에 하나죠. 거기서 수학적으로 다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30조라고 계산한 거죠. 그리고 장내 미생물 38조. 누가 더 많아요? 장내 미생물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무게가 한 20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변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상당 부분 약 20, 30%가 장내 미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 몇 가지나 된다? 천 가지나 돼요. 천 가지. 이 부산물이 뭐냐에 따라서 내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 가서 조금 더 설명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인체 내 미생물의 90%가 뭐예요? 95%가 장에 서식한다.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는데 그 70%가 결국은 뭐다? 대부분 미생물 95% 중에 면역세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 면역세포하고 미생물하고는 별개예요. 이거랑 이거랑은. 네. 면역세포가 왜 70%나 장에 있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뭐가 들어와요? 세균이 들어오죠. 음식과 세균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세균을 누가 죽여요? 면역세포가 죽이죠. 만약 장에 면역세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그 미생물이 없으면 장에 면역세포가 있을 이유가 없죠. 군인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실제로, 그래서 그 장에 균이 아무것도 없으면 면역세포들은 장에 있지 않고 딴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질병의 90%, 아까도 말씀드린 거, 건강,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 장내 미생물을 우리 오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육부. 여섯 번째 장기라고 얘기하시는 심지어 의사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대장에는 약 100에서 1000 종류의 세균이 살아요. 그럼 왜 100에서 1000 종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장내 미생물은요,
어느 나라에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미생물의 종류와 형태, 그 종류가 그 다 달라요. 아프리카 원주민들 다르고요. 유럽 다르고 미국 다르고 아시아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세균을 갖고 있을까요? 다양한 종류로. 네, 브라질 원주민들. 그냥 자연계에서 살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많아봐야 200, 300. 네, 다양하지가 않아요. 왜? 왜? 자연의 음식을 먹질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공식품을 먹기 때문에. 요리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천 가지 부산물 기억나시죠? 그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미생물, 박테리아, 곰팡이, 효모균, 세균, 고균 이런 미생물들이 얘네들을 우리가 보통 발효시키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그래서 누룩 푸른 곰팡이가 발효돼서 나오는 부산물이 뭐예요? 페니실린. 그 페니실린으로 우리가 그 항생제로 우리가 살게 된 인간이 엄청나게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 대사산물에 보면 효소가 있고요. 유기산이 있고 비타민도 만들어요. 비타민 B도 만들어요. 얘네들이. 박테리오신이라고 천연 항균성 단백질도 만들고 단세지방산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없으면 절대 생존에 큰 문제를 만드는 단세지방산도 이 유산균, 이 저 미생물들이 만듭니다. 실제 우리 이 장의 장 점막에 단세지방산들이 없으면 이 장 점막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요거 들으시니까 이해되시죠? 우리가 발효시키잖아요. 발효시켰을 때 나오는 이런 부산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장내 미생물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내 미생물들이 없다, 그럼 생각해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혈관 생성도 안 되고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유해균이 많아졌다. 유해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대사산물이 항상 우리 몸에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몸에 나쁜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유해균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 병이 걸린다. 그래서 재밌는 건 유해균들은 주로 고기류를 좋아합니다. 단백질류를. 그리고 유해균들은 채소, 야채, 과일, 야채, 과일들을 좋아해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제 장내 미생물이 훨씬 어떤 이해가 빠르시죠? 왜? 우리가 맨날 발효 많이 해먹잖아요. 그래서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뇌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장뇌축. 장과 뇌가 둘은 미주신경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연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신경세포가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뇌. 두 번째로 많은 게 장. 장 주변은 온통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뇌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낸 아까 장내 그 부산물들 있죠. 이것이 호르몬, 면역, 신경계, 내부분비, 상호작용 모든 걸 뇌와 다이렉트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또 이 어딨죠? 소화기관의 운동, 장점만 면역체계, 소화 대사조정, 세포, 점액생성 등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장에 엄청난 기여를 하면서 장 건강을 돌보고 다이렉트로 뇌와 연결시켜서 우리 자율신경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소화 안 되면 머리 아프죠? 다이렉트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장 점막이거든요. 장 점막인데 여기서 부산물이 나오면 요 사이로 장 점막을 붙어 있는 혈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데 여기 HPAXX라는 게 뭐냐면 코르티솔은 뭔지 아시죠? 우리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하는 스트레스 반응 회로를 HPA 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장에. 그러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유익한 균들이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유해균으로 바뀌어요. 중간균도 유해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린 암 환자들한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요. 왜? 그렇게 되면 장이 건강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미주신경이라는 건 부교감 신경계의 주요 신경이에요.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신경이거든요. 호흡을 깊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교감 신경계가 안정돼요. 네, 그런 미주신경계가 직접 뇌와 장이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들을 또 그 분비해서 호르몬으로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내 몸에 이게 들어왔어요. 식이섬유도 들어오고 뭐 달걀 노른자 먹어서 콜린도 들어오고 뭐 이런저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했더니 한의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노른자 계란 노른자는 드시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체질에 안 맞는 과일 이제 음식들을 열거하면서 저는 몰랐어요. 그 제가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아프고 나서 일절 육식을 안 했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계란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즈음부터 시작해서 코가 막히고 콧물 나오고 재채기 나오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숨이 막히니까. 처음에 이유를 몰랐죠. 계란 노른자 때문인가? 해서 계란 노른자를 끊어봤어요. 왜? 안 맞는다고 했었으니까. 불과 며칠 만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증상이.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콜린이 장내 미생물 중에 특정 미생물이 콜린을 달걀 노른자에 있는 성분이에요. 콜린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독소가 나와서 알러지를 만들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미생물과 만난 부산물들이 장점막을 거쳐서 혈관을 통해서 전 군대로 다 번지면서 염증을 만들고 물론 에너지도 만들지만 면역 기능도 증강시키고 이런 일들을 한다. 얼마나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건 정상생지고 여기는 이제 무균생지예요. 균이 아예 없게 만든 거예요. 장에. 그랬더니 무균생지를 봤더니 체중이 낮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먹는 거에 몇 퍼센트? 약 15%는 장내 미생물이 만든 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이 줄 수밖에 없죠. 장 사이즈는 크고 간과 비장은 적고 발달 성숙이 안 되고 면역 기능 없고 뇌 발달이 저하되어 있고 스트레스 우울증 올라가 있다.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없어지는. 요건 이제 좀 복잡한 편인데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유전자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잖아요. 그 유전자로 인해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종류마다 인종마다 장내 미생물이 아까 제가 다 다르다고 했죠. 그렇게 받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정말 이게 중요한데 어머니로부터 받아요. 태어날 때. 산모가 애를 낳으면 산도를 통해 나오잖아요. 그 산도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이 아이가 나올 때 입술과 코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더 잘못하면 뭐가 더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제왕절개로 난 아이를 모유를 안 먹여. 그리고 우유를 먹여. 그러면 장내 미생물을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몸이 약한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태아한테 신생아한테 전달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어떤 거? 자연분만, 두 번째 모유. 그래서 유축기를 짜서 먹이는 산모들 계시죠? 장내 미생물은 혐기성 세균이에요. 산소와 만나면 무조건 다 사멸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엄마의 젖을 물고 먹어야 그것이 아이한테 들어간다. 그것도 딱 일주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목숨을 걸고 엄마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 장은 상당히 많은 세균들이 사는데 딱 애를 낳고 일주일간만 혈관과 그 통로가 연결돼서 산모한테 이 젖까지 오는 거예요. 이 모유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3-7일이라서 그 기간 동안 산모 밖으로 외부인도 못 들어오게 막 이러는 이유가 그 기간 동안에 만약 세균성 바이러스가 산모한테 들어오면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숭고하게 아이한테 장내 미생물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의 섭리입니까? 그죠?
그리고 항생제를 우리가 아프게 되면 복용하잖아요. 보통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장이 망가지는 분들. 왜? 코로나 걸리고 항생제 먹어가지고 장이 싹 죽어. 미생물이 다 죽어요. 유익균, 유액은 다 죽어요. 구분 없이.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나면 생태계가, 미생물 생태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아프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힘을 못 쓰겠어. 그게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감염. 보통 이제 어떤 감염이냐. 우리가 식중독 걸리고 나잖아요. 식중독 걸려도 장내 생태계가 싹 무너집니다. 유해균이 막 늘어나죠. 염증,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호르몬에서 바뀌고 위생이라든가 나이에 따라 다른다. 이 나이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보통 이제 어느 나라든 나이가 많아지면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질까요? 적어질까요? 왜? 나쁜 음식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또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적어지고요. 숫자도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통 이제 60대 정도부터 장내 미생물 균형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60대랑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슷한 연령대가 장내 미생물이 몇 세 때인지 아세요? 20대예요. 재밌죠? 20대들이 그만큼 몸에 안 좋은 걸 많이 먹어요. 네. 요즘 뭐 탕후루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음식도 팔잖아요. 그죠? 실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늙고 있어요. 지금 MZ 세대들이.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훨씬 빨리 아프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의사들은. 지금 보통 우리가 생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체 나이의 20%는 보통 병을 앓는다고 그래요. 평균이에요. 평균. 그럼 내가 만약 80세다 그러면 20%면 64세부터 아픈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훨씬 그 이전부터 아플 거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훨씬 더 먼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생물이 생태가 깨지는 것 중에 가공식품, 많은 육식, 유제품 섭취, 음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병에 불균형 마이크로바이옴과 이런 병들이 연관되어 있다. 뇌질환,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 장 질환, 전체 질병의 90%니까 뭐 말 다 했죠. 연관되는 게. 이미 6만 편의 논문으로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의 관계는 규명이 됐다.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6만 편이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현미경으로 확대한 거죠. 여기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이게 장 점막, 장 세포.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해균 중에는요. 가령 아까 단세지방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진짜 중요하다는 거. 단세지방산을 먹고 사는 균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 단세지방산을 못 만들어 유익균이 없어서 그럼 얘네들이 뭘 먹는 줄 아세요? 점막을 먹어요. 그러면 이 장이 어떻게 될까요? 또 구멍이 뚫리죠. 네, 그래서 병이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층이. 그래서 TH17이라는 게 많아지면 염증이 늘어나고 T렉이라는 게 많아지면 거꾸로 그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결국은 TH17이라는 게 늘어나면 문제가 생기면서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다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세지방산이 하는 역할을 보면 세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후생 그다음에 점액 생성하고 이런 엄청난 역할들을 단세지방산이 하는데 누가 만든다? 유익균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 이거 읽고서 소름 끼쳤거든요. 독소 플라즈마 원충이라는 미생물은 초생달형 원충류 하나로 소돼지, 양, 개, 고양이 등의 조직에 기생한다. 가끔씩 쥐에 감염될 때가 있는데 쥐의 조직 내에서는 독소 플라즈마 원충이 증식 못한다. 꼼짝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된 상황에서 이 미생물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 놀랍게도 쥐의 뇌로 이동해 겁없는 쥐로 만들고 고양이에게 되들어서 잡아먹히게 만든다. 그래서 미생물이 살아남기 위해 쥐를 조종해 고양이를 숙주로 삼는다. 놀랍죠?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황금 비율을 한번 볼게요. 예, 이게 중간균이에요. 중간균을 지금 상당히 많이들 연구들 한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뚜렷하게 유익균처럼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해하지도 않아. 얘네들이 도대체 하는 일은 분명히 있어.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요, 내 장내 환경에 따라서 일로 가기도 하고 일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일로 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코르티졸이 나와서 얘네들이 일로 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약 유익균과 유해균을 다 좋은 균이라고 본다면 중간균을 85% 대 15% 정도가 그게 이제 정상장인 거죠. 그래서 유익균이 25%, 유해균 15%, 중간균 35%. 이게 깨지면 이제 건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제 실험 논문들에 나오는 결과예요. 혹시 비만하신 분들은 좀 잘 보세요. 날씬한 그 쥐가 있어요. 날씬 쥐가 있는데 실험용 무균쥐예요. 둘 다. 여기다 마른 쥐의 대변을 넣고 마른 쥐의 대변을 장에다 이식하고 뚱뚱한 쥐의 대변을 또 다른 쥐에다 이식했더니 바로 뚱뚱해져.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었냐? 어? 미생물이 비만도 만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변을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인 여자인데 하나는 여자는 뚱뚱하고 하나는 날씬해, 일란성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변을 똑같이 무균쥐한테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뚱뚱한 일란성 쌍둥이의 변을 이식받은 쥐는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 있죠?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거죠. 비만을 일으키는 장내 유해균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받았던 게 퍼미큐테스라고 있고 정상인들은 이제 박테로이데스인데 정상인과 비만인 사람의 장내 세균 차이를 봤더니 비만인 사람일수록 퍼미큐테스가 많더라. 그 다음에 마른 사람일수록 박테로이데스가 많더라. 이렇게 본 거죠. 장내 유해균의 비만 유발 과정을 보면 나쁜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서 장을 뚫고 나가요. 그 독소가 혈액을 타고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면역 저하로 과식, 이건 식욕 억제 호르몬을, 식욕을 억제시켜야 되는 호르몬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파킨슨 병하고도 연관이 된 걸 밝혀냈죠. 이 알파시누클린이라는 게 뇌에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 응집으로 파킨슨 병의 운동장애를 초래해요. 뇌에 존재하는 단백질인데 많이 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뭉치면 파킨슨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과다 발현된 쥐를에다가 파킨슨 병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했어요. 그리고 정상인의 변도 이식했고 그랬더니 파킨슨 병의 변을 이식받은 쥐는 어떻게 됐다? 파킨슨 병이 걸려요. 정상인은 정상인의 변을 이식했더니 알파시누클린이 과다 발현돼 있더라도 파킨슨 병은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장내 미생물 내가 어떻게 되나 한번 읽어보세요. 방귀 냄새 지독하다. 네, 차마 손을 못 드시겠죠? 변비가 있다. 변비. 과민성 증후군이 있다. 항생제나 만성질환 치료에 약물 복용한다. 스트레스 받는다. 인스턴트 음식 자주 먹는다. 섬유질 섭취하지 않는다.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 자주 걸린다. 복부 비만이다. 음주 흡연한다. 음주 하시는 분들은 장내 상태가 다 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유익균이 우세하면요, 바나나 형태가 돼요. 길쭉하게 한 번에 끝나고. 제가 이제 고기를 일절 거의 안 하고 야채만 먹다 보니까 저는 화장실 가면 10초 안에 나와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나오거든요. 그리고 처음엔 제가 놀랐어요. 살다 이렇게 이런 변이 있나 할 정도로 그냥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변들이 나옵니다. 장내 상태가 좋으면. 그래서 내가 내 변이 만약 이쪽이다 그러면 먹는 음식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가공식품, 합성 첨가물 있죠? 우리 가공식품 아시죠? 합성 감미료를
애가 들어있는 음식을 계속 섭취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몇 가지만 볼 건데 인공감미료를 먹인 쥐의 대변을 받아서 장내미생물이 없는 무균쥐한테 이식해서 혈당을 체크해봤더니 사카린을 먹이면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빠른 속도로 들어요. 우리 사카린 그동안 우리 뭐 무해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무해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유해균이 늘어요. 인공감미를 먹은 사람 쪽에 당화혈 색소가 늘어나고 쥐실험과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인공감미료가 장내 유해균을 늘림으로써 마치 설탕을 먹은 것처럼 혈당을 올리더라. 당화혈 색소도 올리고. 그래서 사카린, 아세설팟칼륨, 아스팜탐. 아스팜탐 어디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예, 막걸리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로콜라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로콜라에 설탕은 안 넣었지만 아스팜탐 넣거든요. 그럼 뭘 설탕 먹은 거랑 똑같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고 합성 유화제가 뭐냐면 우리 모든 거의 건강식 가공식품에는 기름과 수분이 그 분리돼 이게 뭐냐면 기름층과 수분층이 결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식품이 유지가 되는데 가공식품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분리가 돼 버리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유화제라는 걸 넣어요. 그래서 이 합성 유화제가 넣은 가공식품들을 먹으면 정상쥐한테 먹였을 때 점액층의 두께가 얇아져. 아까 말씀드렸죠. 장점액층이 얇아져. 그 다음에 장염 발병도가 합성 유화제 먹인 쪽에서도 높아. 장염도 발병하는 게. 장 누수 증후군이 발병해. 가공식품, 그래서 암에 걸린 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냉장고 열어서 가공식품을 다 버려요. 모든 가공식품 버려요. 그리고 글루텐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거. 면이나 빵처럼 쫀득거리는 식감. 밀제품이 아닌 모든 식품에 주기한 건데 어묵이나 햄에도 다 들어갑니다. 네. 높은 글루텐 섭취군에서 시보 현상인 호흡기 수소가스 수치가 시보가 뭐냐면요. 스몰 인터스틴 박테리얼 오버그로스라고 해서 소장 있죠? 대장 말고 소장. 소장 내 장내 미생물의 과다 증식이라는 거의 약자예요. 그게 과다 증식되면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내 몸에 안 가. 왜? 장내 미생물이 소장에서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뭐 치료가 안 돼요, 잘. 이 소화기 질환은. 그래서 아무리 유산균 먹어도 좋아지지가 않아. 거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글루텐 섭취했더니 가스 발생률도 줄어. 장내 이상 발효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글루텐을 적게 먹으면 식욕억제 PYO가 많이 만들어서 살도 빠져요.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자폐증과 조현병이 소화기 질환과 관련이 있는가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글루텐이 자폐증은 그러니까 글루텐이 이게 이제 혈액과 만나서 이제 그 글루텐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이 혈액과 만나가지고 독소를 만들고 염증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루텐 염증 반응을 조사해 본 거예요. 피에서 자폐증 환자의 글루텐 염증 반응을 조사했더니 87%예요. 조현병은 86%, 정상 소화 1%, 정상 성인 34%. 혈액에서 글루텐 항체가 검출된다는 것은 장 누수가 동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폐증과 조현병도 글루텐을 줄였더니 상황이 좋아지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글루텐을 먹으면요 장점막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여기가 벌어져. 벌어진 뭐가 들어가요? 독소가 들어가요. 내 얼로? 내 혈액으로.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간다? 내 뇌에까지 간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험을 통해서 밝힌 건데 100명이 100번의 글루텐을 먹으면 100번 다 장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장만 느슨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우리 몸에 두 가지 블록킹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가 장벽이고 하나는 BBB라고 그래서 그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그래서 그 뇌 혈관 장벽. 여기는 엄청나게 치밀해요. 그래서 세균들이 못 들어가게. 왜? 들어가면 몸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치밀한데 글루텐을 먹으면 이 간격들이 다 느슨해지더라. 그래서 자폐증에 왜 걸리는지가 나오는 거죠. 왜
그 뭐죠? 그 뇌 관련 질환들이 나오는 걸리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책들이 글루텐과 연관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유기인 늘리는 습관 이거 잘 들어두세요. 신선한 과채 위주로 과일 채소 위주로 드시고 설탕 과당은 피하세요. 우리 커피 드실 때 달달한 거는 다 과당 넣잖아요. 액상과당. 액상과당을 계속 드시면 결국 나중에 췌장암까지 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게 안 좋은 음식이에요. 액상과당 뭘로 만들어요?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옥수수로 만들어요. 네, 옥수수로 만들어요. 감미료, MSG 아스판탐 피해야 되겠죠? 항생제 피하고 콩단백질 견과류 발효식품 위주로 먹고 천천히 꼭꼭. 우리가 왜 꼭꼭 씹어야 되냐면 꼭꼭 안 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 안 된 음식이 장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독소를 만들어요. 술, 담배 멀리하시고 과자, 기름진 음식 멀리하고 기름진 음식 중에서 특히 오메가6가 많은 거. 인류가 병에 걸리기 시작한 게 뭐냐? 씨앗유에 기름을 먹기 시작하면서예요. 면화씨유부터 시작했죠. 면화씨유부터. 해바라기씨, 뭐 카놀라유, 뭐 또 뭐 있어요? 식물성 기름. 제일 망할 기름이 뭐예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 그다음에 그저 뭐가 있죠? 팜유. 팜유는 이제 아예 발암물질로 규정이 돼서 지금 서구권 다 안 먹기 시작했고 인도네시아나 이제 동남아권은 아직 좀 먹죠. 왜? 제일 싸니까. 예. 밀가루 섭취 금지하시고 가공식품 카페인 탄산음료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습관 음식 말고 빠른 호흡을 유지하며 운동. 하루에 이틀에 한 번 정도 숨이 찰 정도의 그 운동 강도로 10분 이상 운동하라. 실제 운동을 하면 이제 장내 미생물이 개선됩니다. 이건 이미 실험을 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비만한 사람은 운동을 해도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지 않는다. 먼저 살부터 빼야 돼요. 최대한 천천히 식사해라. 일단 체중 줄이고 운동해라. 여기 나오죠. 운동만 한다고 해서 비만한 사람이 장내 미생물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이 먼저다. 평지보다는 비탈킬, 육체노동 사서하자. 스트레스에서의 골든타임 꼭 자라.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 치유 호르몬이 다 나오고 효소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다 치료합니다. 미생물을 위한 먹이 아까 설명드린 거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수렵체지인을 봤더니 식물성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프레보텔라라는 미생물이 많아. 서구권에 갔더니 박테로이데스가 많아. 이만큼 먹는 거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총균이 바뀐다는 거예요, 종류가.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체중 감량에 대해서 코펜하겐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 여기 봤더니 박테로이드 게스,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제 체중 그 다이어트를 해도 별로 체중에 변화가 없어. 근데 채식을 많이 하는 그룹은 다이어트를 하면 바로 효과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테로이데스가 많은 그룹은 장을 이 프레보텔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려면 뭐를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네. 채식, 과일 채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야채식. 그래서 연도별 심장병 사망 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는 미국에서 심장병 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사망이. 1811년에. 2011년이 아니고 1811년에. 근데 점점 늘어나죠.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사망률의 3분의 1이 심혈관 질환이에요. 암은 1811년에 0.5%가 암으로 사망해. 근데 지금은 전체 사망의 31%예요. 얼마나 급속도로 늘어나는지 보이세요? 당뇨는 0%, 이 1811년에 0%. 지금 9.4%. 왜 그런지 아세요? 인류가 태초에 생겨나서 지금까지 인간이 과식을 하는 세대는 우리가 유일해요. 그리고 수렵 채집 문화로 10만 세대를 살았어요. 근데 농경 문화로는 겨우 100세대밖에 안 살았어요. 그 얘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인류를 24시간으로 보면 단 몇 초만 농경 문화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탄수화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 곡류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거의 못 먹었어요. 곡류는. 곡류를 먹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인류에서.
비만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었죠. 그래서 식습관과 건강의 연관성을 봤더니 이런 이유를 봤더니 오메가6가 있더라. 그 주범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메가6는 어디 들어있어요? 식물성 기름에. 그 중에서도 콩기름, 씨앗류 기름. 아마 씨 아니에요. 씨앗시드 유는 그거는 오메가3가 많아요. 그 두 가지는. 그래서 차라리 식물성 기름 드실 거면요. 100% 천연버터 드시는 게 훨씬 몸에 좋다. 그래서 이런 식용유 시장이 커나가면서 인류는 병들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기능의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일본에서 나온 책이에요. 식물성 기름 끊으면 치매도 안 한다. 혈관도 막히지 않고. 식물성 기름의 진실. 이 식용유는 당신을 죽일 수 있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각종 기름을 비교해보면 이런 기름들이 오메가6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제일 좋은 균형은 오메가6가 1대 오메가3가 1대 오메가6가 4. 이 정도가 제일 좋은데 미국 사람들은 1대 20으로 드세요. 지금 1대 20. 그럼 오메가6는 불포화 지방산, 필수 지방산이긴 한데 약간 성질이 딱딱해. 그리고 오메가3는 헐렁헐렁해.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막을 구성할 때 두 개가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메가6만 잔뜩 먹으면 세포막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영양분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잖아요. 다 막혀버려. 세포가 병이 들죠. 그리고 오메가6는 엄청난 염증을 만들어내요. 실제 얘네들 하는 역할이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얘네들을 염증으로 면역 기능을 하거든요. 염증을 만들어서. 근데 이게 지나치게 많아지면 온몸에 염증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유나 라드나 올리브도 우유도 다른 거에 비하면 오메가6가 적은 거지 올리브유도 오메가6는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올레인산이라고 해서 몸에 좋은 워낙 좋은 성분이 있어서 드시기를 권하는 거고 라드는 돼지 기름, 버터, 코코넛 오일 이런 게 좋은 이제 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장내 세균 탑 2의 20을 보면 여기 유산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유산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유익한 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20가지 가장 중요한 세균 20가지 중에 유산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유산균은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중에 1%도 안 돼요. 불가. 근데 하는 역할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건 다음 장에 설명드리고 프로바이오틱스 1세대는 살아있는 유익균. 2세대 나온 게 유익균도 먹이가 있어야 되겠죠. 워낙 야채들을 안 드시니까. 그래서 유산균이 먹을 먹이를 같이 껴주는 거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껴주면 이제 요게 이제 2세대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주면 3세대는 유익균이 만들어낸 부산물 있죠. 부산물을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그거 3세대 심바이오틱 애터미는 포스트바이오틱이죠. 뭐까지 넣어요? 프리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프로프리 유산균 배양물까지 넣고 여기다가 죽은 균 유익균이 죽은 것도 넣어요. 죽은 유익균도 역할을 하더라는 걸 밝혀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까지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라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포스트와 파라는 사실 거의 구분 없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유산균은 당류를 발효해 에너지를 얻고 다량의 젖산을 만들어요. 근데 이 젖산이 어떤 역할을 하냐? 유해균의 활성을 막아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 평생 간다? 얼마 못 간다? 2주 가요. 2주. 14일. 그래서 한 번만 먹어야 된다? 계속 먹어야 된다? 계속 먹어야 된다. 계속.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는 19가지 유산균이 FDA, 그러니까 식약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23가지의 그 유산균이 먹어도 좋은 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소화기를 돕고 면역 시스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산균 고르는 방법이 중요해요. 예. 투입 균수가 아니라 보장 균수를 확인하라. 100억 마리 넣었는데 살아있는 게 몇 마리냐? 결국 그거예요. 1년간. 그래서 얼마 동안에 보장균을 보장하는지. 애터미가 30억균, 그 이전 거는 30억이었잖아요.
근데 실제 조사해봤더니 얼마 나왔죠? 실제 들어있는 거 조사해봤더니 250억 마리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는다는 얘기예요. 왜? 1년 동안 보장해야 되니까. 30억 마리를. 그러면 100억 마리면 도대체 얼마를 넣었을까요? 그보다 훨씬 많이 넣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애터미 제품을 먹고 제 변이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드라마틱하게. 너무 행복해요. 좀 드세요. 제발. 좀 뭐 싸다고 그래서 그 30억 먹지 말고 100억 마리 드세요. 클래스가 달라. 네.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똑똑하고 다양한 군주를 제공하는가. 품질과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는가.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8가지 특허 번호까지 다 있죠. 그리고 서식 장소를 보면 대장에 사는 거 두 가지, 소장과 대장에 같이 사는 거, 소장에 사는 게 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래서 기능을 보면 유당 흡수하고 정신 건강해 주고 혈당을 낮춰주고 체지방 감소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좋아요. 한 알만 먹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일을 다 해주는데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예, 꼭 드십시오. 꼭 드세요. 이건 무조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균도 어디서 유래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모유, 수유, 영유와 분변, 발효 음식, 김치, 뭐 홈메이드 요구르트 이렇게 다양한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장을 왜 만들었냐면요. 제가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이제 좀 그 보면 안쓰럽다 하는 게 나 요즘 잠이 안 와 그러면 우리 락튜 우리 꿀잠 있어 꿀잠 이유도 물어보지도 않아. 잠이 안 와 그러면 나 꿀잠 먹어 소화가 안 돼 그럼 뭐예요? 파인자인 먹어 그냥 야 이름만 돼. 그럼 뭐부터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전문가가 돼야 그 사람 둘이 신뢰가 쌓일 거 아니에요.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잠은 어떻게 주무십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주로 드시는 음식은 뭡니까? 평소에 갖고 있는 지병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그걸 평가하고 내가 제안을 드려야 되죠. 그러면 그분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사람 전문가네? 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근데 그런 질문도 없이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이거 먹어봐! 내가 먹어봤더니 너무 좋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사람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사람의 뇌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1층이 이제 우리가 파충류의 뇌라고 그래서 생존에 관련된 걸 담당해요. 가장 가운데가. 그리고 그 바로 위가 감정의 뇌를, 그래서 우리 의사결정을 얘네들이 담당해요. 그 맹바퀴 논리의 뇌라고 해서 대뇌 피질이에요. 심피질이라고 하죠. 감정의 뇌를 건드리지 않는 한 절대 사람들은 의사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건 신뢰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C5의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극심한 보통 복부팽만 이렇게 머리 그냥 이것만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에 세균이 많아야 되는데 소장에 세균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C5 증상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이 겪은 후에, 이런 일을 겪은 후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무조건 마이크로바이옴을 추천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쓸데없는 거 나한테 권했다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얘기하면 우리 제품으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의사한테 가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약 드시라고 하는 뭐 팔 욕심에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야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건 제 주변에 특히 애터미 사업자들 분들 중에 건강을 망쳐서 해쳐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어서 효소에 관련된 내용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건강상식 조금 더 더해서 다음 주 시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